안녕하세요. 푸릉푸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도 베이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천, 경기도 이천 맞죠? 네, 이천시로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마티즈 네, 경차하고요. 차차도 더 좋고 운전 연습용으로도 좋고 그런 차를 제가 매입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정말 깔끔하고 뭔가가 있는 그대로의 차량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 또한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매입 가서 또 어떤 차가 있는지 고객님들한테 선보이고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릉푸릉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장님 아마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인천에 가서 이제 마티즈 차량을 이렇게 매입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 일단 고객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내용하고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어가지고 뭔가 없이 굉장히 원활하게 처리가 잘 진행이 되었고 이제 인천에서 제가 부천까지 끌고 가면서 시흥점령 제가 직접 가보고 있는데 일단은 상태가 나쁘지는 않네요. 2010년식의 9만 1000km 탄 차량인데 이제 전차주분께서 이제 뭐 배달 용도로만 여기 분방만 왔다갔다 돌아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관리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시내 주행하다가 고속도로에 탑승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100km까지는 무난하게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차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뭐 출력이 좋은 차량은 아니지만 뭐 100km까지는 무난하게 달리고 뭐 하부에서도 잡소리 일절 없고 그리고 지금 에어컨을 틀면서 가고 있는데 에어컨도 굉장히 빵빵하게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상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카센터에 가서 일단 점검을 한번 보긴 봐야겠죠. 점검을 봐서 그리고 이제 외관 이제 찌그러진 부분도 살짝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품화를 해서 올리는 과정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주행으로만 봤을 때는 차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제 카센터에 방문을 해서 일단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짜잔 또 웨이브를 이렇게 왔거든요. 수원 지역에 왔고요.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매입하러 왔습니다. 진짜 연식 대비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고 1인 신규 차량이라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연식에 뭐 똑같은 키로수 뭐 비슷한 스펙들은 있겠지만 똑같은 관리 차량 상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진짜 수원 갔다가 있다가는 또 광원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 이따 또 좋은 차량 이렇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중간에 슉 지나갔는데 완전히 좋은 차량 매입했고 좋은 가격에 고객님도 딱 만족을 해서 그 차가 되게 궁금하시죠?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오늘 소나타 하이브리드 2015년식 11만 킬로 정도 된 차량이고요. 그럼 고객님이 하이어도 되게 보완을 하시고 차가 되게 외관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매입한 차량입니다. 컨디션이 되게 좋죠. 그래서 진짜 연비가 10% 19 정도 나오니까 너무 나아주세요. 117,988km 탄 차량이고 여기 투체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정확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엄청나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엄청 키도 두 개인데다가 퀄리티가 너무 남다른 그런 차량이에요. 여기 통풀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정말 득템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네
관리 상태 완전히 끝내줘야 지금 상품화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남다른 컨디션,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동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나타, 수원에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메인 차량. 이거는 이제 특송기사분을 불렀어요. 저희가 또 강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강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